이제 돈이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셨잖아요. 네.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예요,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건 네. 예전에는 제가 커피가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맨날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한 시간 정도 못 있으면 아, 내 네. 커피를 제가 안 사주는 거예요. 한 막 네, 15분밖에 없으면 아깝지, 약간. 네, 꾹 참고 가는 네. 거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커피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 근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계산을 해요. 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야 그냥 먹어 내가 사줄게 라고 네. 하면서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하루에 들어오는 이자나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다 충당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유가 네 생겨서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뭐 스타벅스 커피 사실 아메리카노 4,500원이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거긴 해요 사실. 그죠? 네. 내가 뭐 엄청 갑자기 차를 바꿨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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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뭔가 뭐 흔히 말하는 커피 한 잔 여유? 네. 여기서 그 돈을 모았다는 거 약간 조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진짜 소확행, 저야말로 소확행이네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막 네. 지금 제가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네. 편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매여 있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더 크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것보다는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부자는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다녔던 회사 회장님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작은 거에 벌벌 떠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면지 안 쓰면 이제 엄청 화를 네. 내신다던가 뭐 무슨 물 한 방울 막 이런 걸 엄청 아끼시는데 그분은 정말 그 작은 거 하나에 노심초사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원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지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행복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북굴대학이나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네.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 내어주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틈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여유는 100억이 돼서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뭐 10억이나 5억만 있어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내가 언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사실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선천적으로 풍요로웠던 게 아니니까 네네네. 막 아끼고 뭐 아까웠던 그 마음이 어쨌거나 과거에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은 이제 부가 형성된 단계에서 좀 100% 지나고 어떤가요 그게? 지금도 사실 네. 그런 제가 평상시 생활 습관 똑같아요. 장바구니 그러니까 꼭 가져가거든요. 네네. 50원 비닐봉지 내는 거 절대 싫어하고 네네. ATM기 800원 수수료 내는 거 진짜 죽어도 그 꼴을 못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는 소비는 똑같은데 네. 대신에 이제 뭔가의 행사가 있을 때나 저희는 북극대에서 작년에 연탄 봉사도 했었어요. 우와,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가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데서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셔서 네. 저희가 또 그동안에 모았던 수익금이랑 이제 기부금들 모아서 또 하기도 하고 뭐 결식아동들한테 돕는 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남을 위해서 내 거를 뭔가 재지 않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우와.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 배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마음 같은 건? 그런 마음 같은 거는 네. 일단 사람들이 그 내면에 결핍감 있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게 되게 그렇게도 하지만 네.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내가 돈이 많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뭐 이런 내면의 결핍감들이 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권위의식으로 뭔가 사람을 네. 내 휘두르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뭔가 좋아 보이는 옷이나 그쵸. 명품 백, 차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결핍감이 사실 그게 계속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 그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네. 아, 내가 이 돈은 진짜 잘 쓴 것 같다 이런 최근에요? 거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제 동생이 네.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여동생은 이제 여유가 없어요. 아직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돈 때문에 4인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1인실 써 하면서 이제 병원비를 보내줬거든요. 와, 예. 그랬을 때 아, 나 좀 멋있다. 아. 네, 돈 참 잘 썼다. 아, 멋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자랑하자면 저희 네. 집이 이제 막 반지에서 살아보고 부모님 좀 힘들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돈을 벌고 부모님 집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을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무슨 호텔이야? 여기 우리 집 맞아? 라고 했을 때 네. 아 진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이거구나 라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뭐 돈으로 뭐 네.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러지만 네. 좀 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제가 사실 재택하면서 돈을 모을 때 부모님 용돈은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막 20만 원도 드리고 네. 50만 원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나는 여기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아쉽지만 지금은 내가 10만 원만 드리고 나중에 좀 다 잘해드려야지 해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우선순위가 전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사실 그때 도와주는 게 더 많이 도와주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뭐 그 객관적인 뭐 액수가 있나요 혹시? 어떠세요? 그게 그건? 개인마다 다른데 네. 이제 저는 뭐 순자산 30억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딱 달성하고 제가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딱 그게 되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배부르면 밥 숟가락 딱 놓듯이 네. 제가 돈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네, 네. 막 유튜브 책 이런 거 봤는데 그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음 공부나 잠재의식에 관한 공부, 좀 더 의미 있는 삶 이런 책들, 영성 책들이나 이런 걸 엄청 파고 봤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게 제 저랑 같이 투자하는 지인이 너 요즘에 왜 그래? 네.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막 투자 얘기하는데 저는 막 네, 스쳐 지나가고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제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실질적인 뭐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그 이제 뭐 좀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자본주의는 빚이 있어야 돌아간다. 네네네. 뭐 빚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아, 이상할 것 같은데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EBS 다큐프라임 네, 자본주의를 보시면 제일 쉬운데 네. 이제 그거를 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빚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네, 상가 주인한테 이제 보증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빚이 없으면 돈의 양이 그대로면 이 1,000만 원은 그 상가 주인한테 가 있고 돈이 없겠죠. 그럼 그쵸. 저는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대출이라는 그 빚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 팽창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빚이 있어야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융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네.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은행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네. 단순히 저도 옛날에 은행을 예금에서 돈을 맡기는 것만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그냥 돈만 모으면 네, 상호저축은행이나 네, 그 보통 상호저축은행이 금리를 많이 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인건비가 더 쌌으니까 막 서울이나 이런 데 연차내고까지 미련하게 가서 막 7% 이렇게 예금을 네. 하고 적금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이제 그거에서 지급 준비율이라고 그 10%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은 이제 시중에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돈은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네,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실물 자산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신라면 같은 경우도 100원이었던 게 네, 1,000원이 되기도 그쵸. 하고 네, 근데 이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계속 돈이 찍어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냥 통장에 화폐 형태로 넣어놓으면 그 돈은 지금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놓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진짜 빚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네. 걸 깨달았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우리의 뭔가 재테크나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맨날 월급을 뭘로 받죠? 돈으로 받죠. 네. 그 돈은 화폐잖아요. 네. 이건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내게 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 거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거? 네, 자산 중에서. 땅인가요? 네, 뭐 땅이나 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최소한으로 바꿔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종잣돈이 안 됐을 때는 요즘에는 뭐 ETF나 미국 주식 뭐 그런 네.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아무것도 모를 땐 사실 맹목적으로 적금이 맞고요. 그게 하면서 돈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네. 해외 주식도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조금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게 다양하게 재테크 방법을 구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사회초년생 분들이 막 공부 안 하고 그냥 뭐가 비트코인이나 뭐가 그치. 유명하다고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사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약하거나, 네, 수입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먹으면서 뺄 수 있을까 해서 막 네. 뭔가 특이한 약을 먹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약을 먹고 요요가 더 오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길을 찾을수록 사실은 돌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네. 종잣돈을 어쨌거나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 모으게 때 목표였을까요? 저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네. 왜냐면 제 주변에는 10억 부자도 없고 주변 그 회사 선배들이 다 3천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3천만 원 모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네,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딱 내가 3천만 원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월급은 얼마였어요? 그때가 남편이 한 200 정도고 저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400만 원 정도였어요. 세후. 그래서 네. 250만 원은 무조건 저금을 했고요. 1년에 3천을 모아야 됐으니까 네, 네. 150으로 이제 산 거죠. 아, 미리 정해놓고 네. 거의 썼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쓰고 나서 저금하려면 사실 저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이제 아기 생기기 전부터 이제 그런 막 목표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습관화 있어요. 한 명이 번 거는 무조건 저금하고 한 명이 번 걸로 제가 번 걸로 거의 소비를 했거든요. 제가 한 160 막 이렇게 번 정도 네. 있었어요. 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처음부터 많이 쓰다가 줄이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신혼부부나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은 진짜 이렇게 목표를 먼저 잡고 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제 잡아놓으면 익숙해지거든요. 네. 한 3개월만 지나면. 네. 근데 원래 쓰다가 줄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럼 그거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지키셨어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강제 저축이 없으면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또 엑셀이라고 책에 적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을 때 로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5억 당첨됐다 이런 얘기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로또를 산 5천 원도 저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5천 원도 종잣돈 모으는데 보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5억이 빨리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모으자 해서 엑셀에다가 언제까지, 그래서 기한을 꼭 적어놓고 저희 스마트 기법 아시죠? 네, 네, 구체적이고 기한을 정해서 매 1년에 3천 모으면 2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그냥 해놨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제가 손댈 새도 없이 바로 자동이체. 네. 그리고 남은 걸로 쓰기. 네네.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딱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게 뭐 남편분과의 뭔가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나 뭐 불안은 없었나요? 있었죠. 제가 남편분이 좀 쓰자였어요, 그럼? 제가 너무 아끼니까. 아, 네.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백화점에서 뭐 ABC 마트에서 뭐 만 원 쿠폰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운동화를 사는데 잠깐만 나 이거 만 원 할인 쿠폰 있었는데 아. 막 사람들 기다리는 걸 싫어하니까 네. 아, 그냥 내. 그래서 자기 되게 부자네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좀 싸우기도 하고 네. 제가 맨날 그 과일이나 이런 거 막 떨이만 사오고 하니까 그냥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만 원짜리 딸기 사 먹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만 원일 때 제가 못 사 먹었거든요. 네, 네, 네. 5천 원 좀 두 팩이 5천 원 할 때 끝물에 좀 많이 사 먹어서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딸기를 되게 먹고 싶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래도 잘 이끌어 가셨네요. 네, 그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핍박을 받다가 이제 처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네. 제가 분양권을 판 걸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상이 또 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헌신만 하면 사실 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이걸로 이제 그 분양권 판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오, 제가 쌌어요. 네. 근데 남편이 이제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맨날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가는 게 이제 네. 취미였거든요. 네. 사실 주말에 어디 가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면 음료수도 주고 그쵸. 저는 이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집은 되게 좁았지만 뭐 여기는 뭐 누구 큰애 방, 여기는 둘째 방, 여기는 뭐 뭐를 두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저 진짜 입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나중에 라고 하면서 팔고 팔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를 가면 기회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살았던 신혼집이 7천만 원이었는데 처음엔 이 집이 너무 싫다가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아파트 살았으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네. 아파트는 뭐 관리비도 15만 원씩 나오는데 이 집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돈 버는 집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딱 자리를 잡자 해서 그때까지 되게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분양권 투자하고 불리고 막 네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쨌거나 이 시작은 종잣돈이잖아요. 네네. 종잣돈 모으는 좀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아, 네네. 네. 일단은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목표는 사실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다 3천만 원 모아봤다고 하니까 가볍게 3천만 원.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좀 적으면 1천만 원 이렇게 좀 가능한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높은 곳에다가 예금을 적금을 해야 되는데 종잣돈 모으는 게 되게 느리잖아요. 사실 느리고 지친데 이때는 금리가 높은 곳에 넣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거라서 네 최대한 빠른 금리 많은 곳을 찾아보시고 네이버에다가 그냥 적금 금리라고만 쓰시면 네.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와요. 어디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네이버에 쫙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예금 금리라고 쓰시면 예금 금리가 순서대로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에 찾아보시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안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네 보호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방법은 네 짜투리 금액 반올리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되면 야 나 적금 탔어 내가 이자로 소고기 사줄게 오늘 외식하는 날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목돈을 만을 절호의 찬스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80만원씩 1년씩 적금을 하면 네, 970만 4천원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이때가 목돈을 만들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이때 오늘 저녁은 소고기하고 사 드시지 마시고 네. 29만 6천원을 합해서 1000만원이라는 단단한 돈으로 묶어 놓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1000만원 절대 흩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97만 4천에서 소고기 오늘 20만원 먹었어요. 네. 근데 내일 엄마가 200만원 빌려달래요. 네. 그리고 뭔가 돈이 쓸 일이 있어서 보면 언제 돈이 이렇게 없어졌지? 라고 아마 스물스물 없어진 돈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돈도 이렇게 1000만원, 500만원 단위로 묶어 놓으시고 이걸 또 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제 받자마자 바로 재예치를 예금으로 했거든요. 네네.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이게 쉽진 않아요. 메꾼 거죠, 일종의? 네, 그렇죠. 메꾼 거죠. 그러니까 적금을 타러 가서 짜투리 금액을 제 돈을 합쳐서 1000만원으로 예금해 주세요. 네. 그것도 그 즉시. 네, 이것도 내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네. 돈 쓸 일이 또 네, 생깁니다.